지난해 중동 지역에서 전차가 드론에게 공격을 받아 폭파당하는 킬캠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상에는 드론의 카메라가 상공에서 장갑차와 그 주변을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보병들을 비추더니 곧이어 미사일이 날아가고 순식간에 화염과 함께 장갑차는 폭발하고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쟁에서 아르메니아의 장갑차와 전차들을 너무 쉽게 사냥하고 다니는 이 무기는 터키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공격기 바이락타르 TB2입니다. 이 TB2가 러시아제 T-72 전차를 산산조각 내면서 전장의 신흥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드론의 공격력은 러시아제 S-300 2개 포대를 박살낸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스라엘제 드론 하롭이 하늘에서 각각 지상의 미사일 차량과 레이더를 향해 내리꽂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롭은 자폭 드론으로 주로 적의 방공망을 노립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자폭형 무인기와 함께 무장 드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재래식 전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는 전차는 그동안 아파치와 같은 대전차 헬기에 취약했는데 이제 드론이라는 또 다른 천적을 만난 셈입니다. TB2는 정찰 및 공격용 드론으로 이미 리비아 내전과 시리아 내전 때 친터키 세력에 제공되어 크게 활약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빠른 연료 공급, 많은 물량과 쓸만한 광학 촬영 성능으로 테러리스트를 암살하고 특히 탱크와 고정 포대를 공격하는 데 크게 활약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군사 전문가는 이번 TB2의 공격으로 아르메니아의 전력의 80%가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아르메니아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드론 공격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한 호주 방위업계 관계자는 호주 미래형 궤도 장갑차 도입 사업은 호주 방위군의 미래 능력을 위해 중요하다며 드론이 신무기로 대두되어 섣불리 장갑차 도입 대수를 줄일 수는 없지만 드론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 그 엄청난 능력을 보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갑차가 필요하긴 한데 드론도 무섭다는 말입니다. 영상 속에서 적군을 공격하거나 작전 수행을 위해 침투하는 사람은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게임을 할 때처럼 멀리서 조종기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래형 전쟁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명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사람이 하기에는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기도 하는 드론은 세계 각국에서 무기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새해를 맞아 영동대로 상공에 드론 천여 개를 띄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드론쇼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3월 말 중국 상하이 황푸강 일대의 하늘을 드론으로 가득 메웠는데요. 이는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중국 상륙을 기념해 이벤트를 열었던 것입니다. 3,281대에 달하는 드론이 동시에 하늘로 날아올라 중국어로 니하오 중꺼, 영어로 헬로 차이나 등의 글자를 포함해 QR코드와 제네시스 로고 등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이외에도 지구 우주정거장 화성 등 다양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3,281대에 육박하는 드론의 수로 동시 비행 부문에서 기네스 기록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중국 시안시에서 5일 노동절을 맞아 드론쇼를 펼친 바 있습니다. 이날 동원된 드론은 모두 1,374대로 지난 평창올림픽에 1,218대를 제치고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였죠. 밤하늘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드론들은 5일, 1374, 신시대 등의 문자와 함께 꽃드론 등 다양한 형상들을 연출했습니다. 중국의 한 주얼리 브랜드는 결혼을 앞둔 어느 커플의 프로포즈 행사를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 무리의 드론 불빛이 여성의 오른손을 커다랗게 형상화하고 다른 무리의 드론들이 반지 모양으로 대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반지가 곧 여성의 약지에 끼워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어 재빨리 상기한 드론이 빨간 하트 모양과 두 남녀의 이니셜을 그려냈죠. 드론은 대형을 바꿔 메리미라는 글자를 밤하늘에 새겼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드론 강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드론 업계 1위는 중국의 광둥성 선전시에 위치한 DJI죠. 군사적 용도의 드론은 미국이 압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업용 드론에 있어서는 중국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드론으로 가장 유명한 DJI는 저렴한 가격으로 취미용 드론 등을 출시해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드론을 접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회사입니다. 현재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DJI는 2015년부터 드론 시장에서 산업용과 소비자용을 막론하고 대적할 경쟁업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드론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국의 드론이 추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단오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상하이 황푸강변 와이탄에서는 한창 공중 드론쇼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론 수십 대가 통제력을 잃고 강물 위로 자유낙하하듯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추락한 드론들은 아래를 지나고 있던 유람선 위에 집중적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유람선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은 드론에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기도 했죠. 한편 중국에서 만든 드론이 상공을 날다 갑자기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중국 하이난 국제여행 섬 축제 활러제에서 드론 퍼포먼스 도중 무려 300대의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패턴과 모양, 색상을 내며 아름답게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던 가운데 드론들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 땅에 떨어졌던 것이죠. 이날 드론쇼 행사에 사용된 드론은 중국 드론 제조사 하이그레이트에서 만든 드론으로 업체 대표자 말에 따르면 드론 비행 계획이나 드론 기기 문제는 없었으며 자기장 간섭으로 인해 드론이 추락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 드론 비행 전 계획이나 드론 기기 체크는 해당 제조사에서만 이루어졌고 확실한 뒷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경쟁력을 갖춘 드론 회사가 점점 더 많이 출범하고 있는 이 시점에 드론 강국이라는 중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 중국산 드론에 대한 신뢰가 대폭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드론은 군사 퍼포먼스 외에도 무인 배달, 드론 방제, 드론 수색 등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부산 영도 해안 절벽 위 희녀울 문화마을은 드론 동호회 회원들의 드론 촬영으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된 일반인의 촬영물을 확인했을 때 부엌 등 집안의 내부가 훤히 보여 문제가 된 것이었죠. 주민들은 드론이 유행하며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나체 해변에서 드론 한 대가 벌거벗은 몸 위로 비행한 뒤 손살같이 사라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서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일들이 바로 드론의 폐해입니다. 심지어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등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아브카이크 타랑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두 곳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드론이 악용되어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안티드론인데요. 안티드론이란 사생활 침해 등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안티드론 기술은 위조 GPS 신호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속이는 방식으로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긴급 상황에서 급격한 방향 변화 없이도 드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유도할 수 있어 테러 등의 목적을 가진 위험한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은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드론 산업이 나날이 성장해 갈수록 안티드론과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 기술 또한 거듭 발전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은 지금까지 나온 안티드론 시스템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드론 대응 체계입니다. 군에 납품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서 레이더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1제곱미터 크기의 소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했는데요.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이 한국보다 먼저 개발돼 상용화된 선진국에서도 드론을 탐지하는 거리가 불과 7km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은 8km밖에 초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드론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중국도 한국의 안티드론 개발 소식에 아닌 척하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안티드론 시스템이 혹여 중국 드론의 입지를 좁히는 사태를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한 항공우주 분야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안티드론은 당분간 드론을 대적할 주요 수단이 될 수 없지만 한국은 핵시설과 공항에 안티드론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안티드론 기술력에 놀라면서도 애써 담담한 척하는 중국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전하는 느낌의 기사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은 신속 시범 획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습니다. 한국군의 장비 조달 프로세스는 제도의 절차상 지금까지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지만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은 이례적으로 1년 만에 계획 위반과 계약 체결, 시제 시스템 납품과 군 평가 테스트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방위사업청은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 대비를 통해 군 주요 시설의 대공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신속시범 획득 제도를 통해 다양한 미래의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요 창출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된 한국의 안티드론 시스템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두각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